이에머는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커브 값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합니다. 기존에 제공되던 기능인데, 더 나아가서 이제 컬러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컬러 크리에이터는 화이트 밸런스를 바꾸는 것보다 좀더 진보된 기능으로 사용자가 LCD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사진을 만들어 나갈 때좀더 편리한 기능입니다. 내가 블루를 강조하고 싶으면 밑에 블루 톤으로 가서 색을 좀더 강하게 해주면 되고, 내가 초록색을 강조하고 싶다면 다이얼을 돌려서 초록색으로 가서 채도를 좀더 올려주면 됩니다. 어떤 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색의 방향을 정하고 그 정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색감을 정하고 그것을 원상복귀 하고 싶을 때는 OK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모든 색이 리셋됩니다. 이것이 바로 컬러 크리에이트 기능입니다. 이것 외에도 확대라든지 종횡비 설정의 메뉴도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다른 메뉴에서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이라이트 그림자 제어와 색상 만들기 기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